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큐렉소예요. 아, 매수가 비중은요? 6,850원에 50%예요. 아, 이 종목은 무슨 관련인지 알죠? 네, 네. 무슨 관련인지? 관절 로봇으로. 네, 맞아요. 근데 안 가죠. 네. 잘 안 움직이죠. 정말 안 움직이더라고요. 왜 안 움직일까요? 그걸 몰라서 멘토님께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요.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큐렉소 쪽은 삼성 중공업 쪽하고 이게 로봇 관련 주로 엮여갖고 삼성은 약간 이게 모멘텀이 있어요, 이 종목이. 네. 그래서 많이 안 알려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 종목에. 이제 로봇은 네. 이게 최근에 레인보우라고 이게 그 최근에 그 삼성의 투자 때문에 많이 움직였던 종목 아시죠? 네네. 로보틱스 이쪽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이게. 근데 이 네. 큐렉소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이 관절 로봇을 잘 만들어요. 근데 이 모멘텀이 올해는 로봇 관련주가 잘 보여야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을 좀 잘 봐야 돼요. 나쁘진 않아요, 이게. 근데 다만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움직임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보면 네. 박스권에서 1년 내내 저울질 했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계속 그렇게 어때요? 저울질만 했어요. 그죠? 근데 네네. 봐봐요. 여기 보면 뭐 이게 수급이잖아요. 네. 조금씩 누가 모아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모아가요. 네.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중장기 스몰캡으로 보시고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나쁘진 않아요. 올해는 네. 좀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네. 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8,200원 넘어가면 이쪽으로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네. 좀 더 끌고 가보세요. 올해는 로봇 관련주 하나 집어넣는다 그러면 큐렉스도 네. 괜찮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SPG 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삼성과 관련돼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좀 잘 보는 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관절 로봇 쪽으로 큐렉스 쪽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올해는 뭐 네. 그냥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일단은 8,200원 넘어가야 돼요. 근데 8,300원, 500원만 맞고 오면 두들겨 맞고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네, 그죠? 얘도 이제 힘들게 2년째, 3년째 보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여기 매물이라 그래요. 여기 매물이라 그러죠. 네. 여기 보면 여기, 근데 여기 요 라인인 거잖아요. 여기 계속 요 라인에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네. 올해는 사이클이 좋아요. 이게 봐봐.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되는 사이클이잖아요. 더블 사이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올해는 좀 좋을 것 같으니까 요 나이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어 봐봐요. 모멘텀이 로봇 관련주는 계속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올해는 로봇 관련주도 포트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8,000원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게 거래량이 왜 이렇게 없을까요? 관심이 없어서인가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너무 없더라고요. 네. 유통 물량이 작고 그다음에 네. 이 스몰캡 종목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거래라는 거는 인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인기가 있는데 소문이 안 나거나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경우는 아는 사람만 살 거잖아요. 그런 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 안 알려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로봇 관련주를 제가 다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 그 종에 하나가 있는 게 큐렉스예요. 이 종목도 로봇 관련주에 포함이 돼 있고 그러니까 좀 알려지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물량이 많이 채워지면 이렇게 거래가 매집이 들어오고 여기 매집이 들어오고 여기 매집이 들어와 있잖아요. 누군가는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슈가 되면 한번 튀어올라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잘 네. 보면 돼요. 거래는 언제든지 인기가 있으면 거래는 터지게 마련이에요. 네. 그래서 좀 들고 있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좀 더 힘내면 8,000원 넘어가면 꼭 연락 한번 주시고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